소리로 이렇게 많은 감동과 위로를 드릴 수 있다.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때여 춘향이는 척적한 옥방 안에 주야장 탄 울음을 우는 뒤 전지삼교 사람 나고 일제 좋다. 제 정자 이별 별자를 어이허야 내었다. 꽃은 이별 별자를 대지를 말구나. 그래. 아이고야, 좋다. 아이고 언제 보리? 우리 도련님 어느 때나 배울 끝나고 이라 다시 울음을. 전원의 속 깊은 밤을 모진 광풍이 일어 나서 바람은 우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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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제작은 불쇠고 좋다! 부진비는 퍼붓 눈이 아. 보채비는 달 밤새 소리는 천막 끝을 보호해서 푸른 아 푸른 좋다 향장 맞아 조건 계신 얼쑤 양장 맞아 조건 계신
나와가지고 춘향이의 마음을 좀 더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려웠습니다. 이 옥중가 대목은 상청과청이 골고루게 기량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셔야 이게 가능하거든요. 일반인들 할 수 없는 대목이죠. 특히 옥중가에서 그 귀곡성, 아 정말 모처럼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멋진 그런 감동의 무대였습니다.